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환경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난화로 기후변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자원들은 과다하게 사용되어 고갈되고 있으며 쓰다버린 자원은 무분별하게 폐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평화의 섬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 세계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인류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섬입니다. 그러나 관광 산업을 육성한다는 강도 높은 개발로 제한된 자원에 지속적인 남용을 초래해왔고 섬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폐기물들은 점차적으로 섬의 생태계와 인간 환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탄소 없는 섬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풍력개발, 태양광 발전 보급에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순환 경제입니다. 순환 경제에서는 자원을 취득하여 이용하고 폐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취득한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여 자원 소모를 줄이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순환 경제는 환경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이와 동시에 경제적 가치와 고용 창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환경부에서 발표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별도로 분리배출하고 있는 투명 페트병으로 플리츠마마 효성 TNC에서 니트 재질 의류 및 가방을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블랙야크, 코오롱 FNC, TK 케미칼에서도 기능성 의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폐플라스틱이 고품질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순환 경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것만이 아닙니다. 후손들도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순환 경제를 통해 제주도가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세계 속에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